이번에는 후추필름 X프로2의 연속 촬영 능력을 실내 샘플 세트 성경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연속 촬영은 피사체의 색과 디테일 등 설정에 따라서 상당히 지속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내 세트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크기는 최대에서 화질은 파인 상태에서 JPG 촬영을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8프레임과 3프레임 중에서 8프레임을 이용하겠습니다. 연속 촬영이 느려지는 형태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촬영을 일단 종료를 시켰습니다. 메모리에 저장이 다 되고 그 촬영 컷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최초 촬영이 9164번 파일이 되겠고 이후 촬영이 9350이기 때문에 대략 180매 정도의 촬영을 했고 연속 촬영이 느려졌을 때 약 5프레임 정도의 촬영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스펙상 83매의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사양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촬영이 실내 샘플 세트 환경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지속 촬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상당히 실질적인 연속 촬영 능력에 대한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RAW 촬영에서 무손실 압축 상태를 이용했을 때 연속 촬영 능력, 지속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RAW 촬영은 사양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수의 촬영을 할 수가 없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고속 연속 촬영은 JPG 촬영을 위주로 한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의 연속 촬영 능력을 갖추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3프레임을 이용하게 되면 JPG와 일반 RAW 촬영의 경우는 무제한에 가까운 무제한의 연속 촬영 능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연속 촬영 테스트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UHS-1i에 해당하는 초당 95MB의 기록을 할 수 있는 메모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X-Pro2는 슬롯 1에서 UHS-2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빠른 고속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보다 향상된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